이거 뭐지? 반응이 없냐? 이씨. 야, 뭐야? 아이씨. 오빠, 이거 내 목소리만 인식하게 만들었잖아. 유슬램프 지니안. 연습 삼아 좀 한번 해보려고요. 지금 날씨가 완전히 겨울 날씨여갖고 라면이 딱 어울리는 지금 그런 날씨예요. 불조절 실패도 밖에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. 저희는 라면을 다 먹고 설거지하러 갑니다. 블루베리인가? 저 위에서 다 있어. 저것 때문에 좀 날벌레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모기 있는 것보다는 나으니까. 여기 캠핑장 저희 사이트 바로 앞에 있어요. 이게 바로 앞은 아니고 한 사이트 건너 있는 건데 그 하나 건너 있는 차이가 어마무시합니다. 여기 캠핑장 이 사이트랑 아침에 일어나는 이런 뷰. 우리가 오빠 플랜을 했으니까 열심히 놀았어. 오늘 저녁에 복살입니다.
추우니까 흑맥주가 땡겨요. 흑맥주에다가 원래 기네스에 오징어 먹는 거는 좀 이치에 안 맞는데 이제 살짝 구워볼게요.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다이렉트로 살짝 넣다 빼. 살짝 이렇게 그냥 스치기만 하면 될 것 같아. 요 오징어랑 기네스랑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. 아 좋다. 네, 이거 뉴욕에서 누군가에게 이제 이걸 양조하는 건데 네, 신기해요. 신기해서 사봤어요. 근데 이게 일반 소주보다 가격이 4배요 4배. 그러니까 4배 가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먹으려고 한번 사봤습니다. 오, 이거는 또 딱이야 틀려. Like a wine. 오. 퓨리 소주. 여러분 드시지 마세요. 소주랑 똑같아요. 똑같아요. 근데 좀 먹는 김에 살짝 부드러운 건 있는데 소주를 뭐 그 차이로 뭐 네 배 주고 먹기에는. 맛있어. 고추 먹어서 바로 딱고추 하고 있어요 지금. 매워갖고. 진짜 맛있다. 어떻게 맛있지? 그리고 캠핑 나와서 먹으면은 그 정도로 매워? 야 방금 청양고추 하나 먹고 한 10분 뒤질 뻔해갖고 잠깐 카메라 껐다가 다시 킵니다. 올 대로 올라왔어. 그냥 너 죽고 너 죽자. 와. 너 죽고 나 죽자. 너 죽고 너 죽자가 뭐야? 와. 딱딱함 느껴지죠. 지금 이거 죽자거든. 와. 아. 제가 대신 먹었습니다. 여러분들은 드시지 마세요. 근데 확실히 부드러운 건 있어. 아니 근데 부드러워. 난 솔직히 참이슬 먹을래 이거 먹을래 그럼 나 이거 먹을래. 나도. 얘가 확실히 부드러워. 그리고 그 공업용 알코올 맛이 하나도 안 나. 근데 얘는 약간 바드카를 추구하는 소주라고 해야 될까? 응, 응. 뭐 그런 개념이야. 아 근데 안주가 좋으니까 아 소주가 그냥 물처럼 들어갑니다. 물처럼. 그 한라산이 몇이지? 한라산보다 높은 얘가 높을 거예요. 근데 맛은 한라산보다 얘가 더 좋아요. 그 주관적일 수도 있는데 얘가 훨씬 좋습니다. 제가 한라산 먹어봤습니다. 먹어보고 하는 얘기예요. 고기가 식어갖고 한번 살짝 데필라고요. 네, 한국 사람은 이렇게 브루스타가 좀 있어야 돼. 소주 한 잔 주세요. 제가 없습니다. 아, 없어. 고기 좀 데피게. 이거 잘 갖고 왔다. 내가 말했지. 신의 한 수네. 역시 여자 말을 들어야 돼. 날씨가 추워갖고 음식이 금방 식어요 지금. 그래서 지금 약간 노가다 하면서 먹는데 뭐 좋죠 뭐. 여유롭게 먹고. 여유롭게. ASMR 고기 소리. ASMR 지금 마이크 없는 카메라를 찍는데 들어갈지 모르겠네. 근데 여기 뒤에 너무 조용해요 사람들이. 우리만 떠드는 거 아니면 뭐 안 들리겠지만 너무 조용해. 아 우리 나방 친구들이 아 이 너무 시작해 이거. 친근하죠? 나방.
Is it alright if I stay today? Is it alright if I stay today? Take my time, far behind, leave my pride. Oh, is it alright if I stay? Is it alright if we just stay today? Is it alright? 'Cause I wish we could just stay. Take our time, far behind, leave our pride. Oh, is it alright if we stay? Is it alright if I decide but change my mind, is that okay? Is it alright if I don't wanna feel obliged in any way? Is it alright?